전륜 쇼버가 터졌습니다. 여러분 제가 이래서 쌍용 자동차 구매하실 때 보증 연장 옵션을 꼭 넣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저 이제 휠 타이어 계획하고 있었고 주문한 타이어가 와서 오늘 교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. 근데 하체에서 뭔가 잡소리가 좀 나는 거예요. 운전석 쪽에서 타이어를 하게 되면 얼라인먼트를 봐야 되는데 부품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얼라인먼트를 보는 효과가 없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얼른 카카오모터스로 날라왔죠. 제 차량 하체 작업을 할 때 카카오모터스에서 작업을 했고 또 사장님도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차를 띄워서 본 결과 전륜 쇼바 운전석 쪽이 터져 있는 겁니다. 불과 얼마 전에 리프트업을 하고 쌍용 사업소에서 엔진오일 교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허브 스페이스도 하고 차를 리프트를 몇 번을 올렸는데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전륜 쇼바의 류유를 발견하게 되면서 렉스턴 스포츠의 개선품이라고 볼 수 있는 다이나믹 에디션 쇼바를 교체하고 싶어서 부품 문의를 했더니 부품이 없는 겁니다. 부품을 주문해서 하면 또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뭐 망가진 채로 타야 되는 거는 뭐 별 문제 없다 치더라도 주문해 놓은 타이어 가게에서 타이어도 계속 대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순정 쇼바를 장착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사장님께서 그 일반 패키지 상품 가격으로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사제 전륜 쇼바로 교체했습니다. 란초 쇼바라는 걸로 교체를 했는데 요걸로 선택을 했죠. 순정 전륜 쇼바가 이미 정상이 아닌 상태로 시승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타고 20km 가까이 운행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이거를 교체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순정 쇼바 대비 로드도 더 길어졌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죠. 아 그리고 제가 지금 2인치 업스프링을 장착하고 있는데 그 2.5인치라든지 그런 조금 더 높은 스프링과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되겠죠. 어쨌거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이렇게 쇼바가 망가진 시기 이런 것들이 겹쳐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. 제가 주행하는 조건이 엄청난 오지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악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뜬금없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는 거는 제 탓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보증 연장 옵션을 꼭 선택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생돈 나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증 연장 프로그램으로 일반 보증, 쇼바도 일반 보증으로 들어가니까요. 제가 벌써 손해보는 게 몇 가지입니까? 크롬 휠 다 벗겨져가지고 내짝 다 벗겨지고 지금 난리 났죠. 그리고 쇼바 터졌죠. 뭐 핸들 까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70만원짜리 넣어서 이거를 10만km까지 연장해서 보증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알뜰하게 타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순정 부품의 까방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다양한 검증, 다양한 테스트 그리고 또 검증된 내구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 하나씩 터질 때 보면은 좀 서운하긴 서운해요. 어떤 놈은 터지고 어떤 놈은 안 터지니까 이게 뭐 복불복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렇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오히려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. 지금은 타이어 교체하러 갈 거니까 타이어 교체하면서 또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, 내 타이어.